까부. 운명구조사 꾸꾸라스. 안녕하세요. 저는 호기심 천국이의 꾸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에 배달음식 굉장히 많이 시켜 먹는데 배달음식 시켜 먹을 때 환경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빼달라고 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건지 궁금하시죠? 바로 호기심 박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라란. 바로 나무 젓가락입니다. 친구들이랑 막 여행 가거나 이랬을 때 배달음식 딱 시켜 먹는데 나무젓가락 빼주세요, 일회용품 빼주세요 이거 체크했다가 결국에는 나무젓가락 사러 편의점에 갑니다. 아무튼 이 나무젓가락이 제가 SNS에서 봤는데 엄청난 능력이 있더라고요. 이 친구를 가지고 바로 연주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표정들이 다 못 믿는 표정들인데 이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젓가락을 이 책상에다 딱 올려놓고 잘 들어보세요. 들으셨죠? 이렇게 나무젓가락으로 젓가락 행진곡을 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연주도 할 수 있지만 아주 놀라운 사실 하나, 이 나무젓가락에는 또 다른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호기심, 나무젓가락의 아주 무시무시한 힘. 자, 첫 번째 실험은 중력이 안 통하는 나무젓가락의 괴력입니다. 자, 일단 중력이라고 하면은 이제 질량을 가진 두 물체 사이에 이제 작용하는 힘인데 만유 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물은 위아래서 흐르고 무거운 것이 이제 가벼운 것보다는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이제 우리가 아주 익숙한 힘의 작용입니다. 근데 이 나무젓가락이 그 상식의 틀을 깬다고 하는데 어떤 건지 바로 한번 실험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나무젓가락 준비를 해주시고요. 딱풀 6개를 준비를 해주시고요. 종이컵, 접시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하는 방법은 이렇게 종이컵을 가운데다 놔주시고요. 그리고 육각형으로 이제 딱풀을 놓아주시면 됩니다. 육각형이 꼭지 좀 세게, 그렇지. 알죠? 오, 무슨 재단 같다? 약간 그 부족의 그 토템 같지 않아? 토템? 자, 그 다음에 이 나무젓가락을 요 컵 주위를 돌면서 교차해 가면서 다리처럼 놓아주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는 처음 거를 들어가지고 밑으로 들어가서 맨 마지막 거 위에다가 촥 올려주면, 자, 이런 식으로 중력을 무시한 듯한 나무젓가락의 모습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이 가운데 지지하고 있는 컵을 빼더라도 이런 식으로 버티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완성된 이 나무젓가락의 괴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렇게 생수 하나도 버팁니다. 와, 중력을 거슬러서 이 친구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쉽지가 않습니다. 아, 하지만 너무나 재밌는 것 같으니까 꼭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괴력이 대박인데 이거. 점프! 버텨! 잘 버티잖아. 잘 버텨. 오, 힘줘도 버텨. 뭐야 이거, 진짜 왜 이렇게 잘. 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무젓가락에 괴력이 생겨난 걸까요? 나무젓가락이 이제 서로 교차하면서 맞닿는 부분에 이제 무게중심점이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무젓가락에 이제 지지대가 없이도 버텨낸 겁니다. 물론 이 리틀 꾸기처럼 무거운 물건이 올라가면 이렇게 무너지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능력이 더 있는지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자, 두 번째 실험은 들어는 봤니? 텐셀그리티. 자, 먼저 텐셀그리티가 뭐야?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이거는 영어로 텐션, 이제 밀고 당기다라는 뜻과 이제 인터그리티, 완전 완벽하다라는 두 말이 섞인 말입니다. 이제 밀고 당기는 힘이 이제 평형을 이루고 있어서 안정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또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나무 젓가락, 앞전
꼬무줄 준비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나무젓가락을 다 반으로 잘 쪼개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앞정을 양쪽 끝에다가 이런 식으로 꽂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쪽은 또 뾰족하기 때문에 손 조심하시면서 꽂아주세요. 자, 이렇게 해준 다음에 이 세 개는 여분입니다. 사실은 세 개만 필요하고요. 자, 일단은 십자가로 이런 식으로 딱 잡아주고 고무줄을 서로 연결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발사해 주시면 돼요. 아, 나한테 나가네. 아, 나한테 나가는 거였잖아. 저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하나가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팽이처럼 가운데 하나를 딱 넣어가지고 자, 이번에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전부 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뒤집어가지고 자, 이렇게 댄싱그리티 완성입니다. 오호, 오, 느낌 난다. 뭔가 약간 과학도구 같은 그런 느낌이 납니다. 약간 유전자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친구는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약간 테이블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오, 오호, 텐션이 있죠. 오, 잠깐만 여기 위에도 뭔가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접시랑 올릴 수 있을 만한 거 좀 주세요. 이 안정적인 구조물, 이 댄싱그리티가 얼마의 무게까지 견디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블럭을 준비를 해줬거든요. 자, 요거 하나를 일단 무게를 좀 재도록 하겠습니다. 블럭 하나당 10g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1g. 자,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찌부짜부가 될 때까지는 무게가 얼마나 필요한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 20, 30. 160, 170, 아! 거의 끝나, 아! 아, 버티지 못하네. 어? 빼면 다시 일어나지 않을까요? 170, 이게 안 일어난다고? 오, 왜 안 일어나? 오, 한 160g 정도 버틸 수가 있는 그런 구조물이었네요. 와, 뭔가 되게 재밌는 그런 구조물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더욱 재미난 다음 실험으로 넘어가시죠. 자, 마지막 실험은 아주 무시무시한 파괴력 젓가락 활 만들기입니다. 자, 이 호기심 천국이는 젓가락을 가지고 아주 무시무시한 활을 만들 수가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따라할 수 있는 그런 활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준비물은 이렇게 옷걸이 준비해 주시고요. 나무젓가락, 가위와 테이프, 꼬무줄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요 옷걸이 하나를 가져와서 자, 이런 식으로 살짝쿵 구부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활 완성. 자, 이런 식으로 활처럼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앞에 옷걸이 부분 있죠? 요 거리를 동그랗게 이렇게 꼬아주세요. 자, 이게 힘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외쳐봐요. 아빠! 자,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줬으면 이제 살짝 돌려주시면 여기 안에 이제 화살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나무젓가락을 여기에다 대고 이제 테이프로 한번 감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딱 만들어주시면 우와, 활같아! 벌써 활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고무줄로 줄을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무줄 하나로는 조금 역부족이니까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엮어가지고 밑에다가 딱 하고 자, 반대쪽에도 딱 하고 오! 느낌 나! 잠깐만, 이 고무줄이 이렇게 지금 딸려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테이프로 살짝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좋았어. 자,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이제 화살만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자, 화살은 나무젓가락 딱 반으로 쪼개서 요런 식으로 딱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가운데를 딱 연결해 줬으면 이제 끝에 사실 화살 하면은 뾰족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장난감 활이기 때문에 또 위험해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요런 물약병 같은 거 요런 거를 좀 이렇게 빼가지고 자, 요 끝에다가 요런 식으로 좀 안 위험해 보이게 고정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화살을 딱 껴주면 나무젓가락을 활용한 활 완성입니다. 자, 그러면은 요 친구 과연 진짜로 활처럼 이 화살이 발사가 되는지 한번 타겟을 놓고 한번 직접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팅 해주세요.
자, 아주 무시무시하고 아주 악랄한 빌런 페트병을 세워놨습니다. 저 빌런을 과연 이 활로 부숴버릴 수가 있는지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레골라스 꾹입니다.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 2, 1. 화살 다 쏘구만. 이제 정확하게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렇지, 여기지. 3, 2, 1. 문방구전사 꾹꾹라스. 자, 보셨습니까? 나무젓가락과 옷걸이를 이용한 이 나무젓가락 활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쏴봤는데 타격 소리가 어마무시하네요. 조금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앞에 플라스틱 뚜껑 말고 그 뽁뽁이 있잖아요. 그 냉장고 같은데 그 뽁뽁이를 붙여가지고 이제 냉장고나 이런 데다가 쏴보는 것도 아주 안전하게 가지고 놀 수 있는 방법일 것 같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나무젓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뭐 실험도 하고 이렇게 재미난 장난감도 만들어 봤는데 이렇게 음식을 먹는 용도 이외에도 아주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었네요. 아주 재밌으니까 여러분들도 꼭 한 번씩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호기심 천국에는 다음에 더욱 재미난 호기심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